만 볼 수 있는 그런 혜택이네요. 아, 포함입니까? 저를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진짜 크긴 크네요, 대표님. 아, 이래서 일체형이군요. 이게 여러분들이 관심 많으신 글차 맞습니다. 모하비 프리미엄 등급. 뭐 차량의 등급 이런 걸 지금 의미하는 것보다도 오늘 제가 정보를 드리려고 구리에 왔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모티브 최 작가입니다. 이제 봄이 오면요, 다양한 캠핑 장비를 달고 아웃도어 야외로 많이 나가실 텐데, 오늘은 사계절 어떤 계절을 막론하고 꼭 필수 요소인 이 아이템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본 방송 시작을 했습니다. 모하비 구형과 신형 모델이 있는데, 여기는 구리에 있는 정확한 업체명을 말씀드릴게요. 오토캠프 스포츠라는 업체 한번 처음으로 찾아와 봤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너무너무 크고요. 저 오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다양한 차들이 이쪽에서 많은 케어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코트에서 신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한번 이곳 구리에 있는 오토캠프 스포츠까지 와봤는데,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루프 박스입니다. 근데 루프 박스가 일체형이 됩니다. 어떤 식이냐면 말이죠, 바로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순정이에요. 그리고 순간 보면은 리무진 같은 느낌도 납니다. 하이 리무진 막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인상 깊은 특징을 좀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부분도 상당한 매력을 갖고 있고, 이곳에 있는 구리점에 오셔서 장착을 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신제품 코토에서 출시된 일체형 루프 박스는 어떤 식으로 매력을 갖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합니다. 아, 이게 달고 싶네요. 제가 요즘 루프 박스에 대해서 방송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툴레 여러 가지 뭐 브랜드가 있잖아요. 일단은 잘 만든 것 같습니다. 모하비를 소유하고 계신 구형이든 신형이든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마시고, 다양한 확장형 큰 공간이 필요하시다면 이 친구를 선택하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매력은요, 얘는 공기 저항을 거의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과학적으로 설계가 됐으니까 저를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없는 상태 얼마나 밋밋합니까? 제가 만약에 모하비가 있다면은 장착을 한번 고려를 해볼 것 같습니다. 제가 장착을 하고 싶지만 전 전문가가 아닌지라 전문가 선생님을 모셔보고 장착을 할 거고, 하나 확인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코토라는 브랜드 제가 방송 많이 하잖아요. 코토는 어느 나라일까요? 정답은 한국입니다. 대한민국 순수 브랜드고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억양 때문에 그런가? 코토, 교토? 뭐 이런 식 그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저기 뭐 로고도 있지만 대한민국에 생산되는 모든 차, 그리고 뭐 일부 어떤 부품 같은 것도 호환이 가능하게끔, 어찌 보면은 수입차까지도 마인드를 갖고 있는 한국 제품이니까 오해와 편견을 버리시고 여러분들 장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저희 우리 시청자분들은 대표님 잘 모르시니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구리에 있는 오토캠프 스포츠, 예. 코토 이쪽 경기 북부 총판 대표 유경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표님. 상당히 매장이 크네요,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대표님 직접 장착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네, 이제 제가 장착을. 원래 평소에 다 직접 하시는? 아유, 매일 하는 일입니다. 그러시군요. 아까 처음에 왔는데 너무 인상이 좋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표님, 근데 신제품이 나왔네요. 네, 모하비는 사실 아웃도어를 하시는 많은 이제 유저들이 계시고, 그렇죠, 그런 용도. 캠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짐이 필요한 시점에 더구나 또 모하비 신형이 이번에 나오는 시점하고 맞물려서 제품이 나와서 아마 기다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대표님, 그러면은 이 제품 우리 고객님들이 혹시 이 방송 보시고 오시면요, 깔끔하게 장착 부탁드리겠고요. 네네. 소비자가 이제 택배로도 받을 수 있잖아요. 받을 수 있죠. 네. 근데 가능할까요, 이게? 받을 수는 있는데 이제 장착이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그죠. 왜냐하면 성인 남자 한 두 명이서 해도 그러니까. 이게 차 높이가 있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하는 데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죠. 그래서 한번, 전문 장착점을 이용하시는 그렇죠. 게 그렇죠. 잘못해서 차 손상되면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한번 그럼 저희 한번 달아볼까요,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예. 이게 진짜 크긴 크네요, 대표님. 여러분, 그거는 아셔야 됩니다. 루프 박스에 대한 가격 더하기 가로바 추가, 맞죠? 포함입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정보를 잘못 알았네요. 윈드가드만 별도.
그러면은 대표님 이게 지금 가로바가 아직 이제 장착이 안 된 상태네요, 대표님, 그죠? 네, 장착하는 중간인데. 예. 얼른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카메라를 지금 잘 안 보실 텐데 되게 튼튼한 그 재질이네요, 대표님 이게. 네. 그리고 모하비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루프렉이 달려 있잖아요, 그죠? 네, 브렉도 지금 튼튼하게. 예. 예. 궁금하시죠? 좀만 기다려주세요. 박스 올라가고 제가 한번 하중 테스트 한번 들어갑니다. 지금 보니까 뭐를 깔고 하시네요, 대표님? 이게? 아, 네, 이게 왜냐면 수입 철제물이다 보니까 장착 과정에서 차에 어떤 데미지가 있을까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마스킹이라 그러죠. 아. 그 타월을 깔고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혼자서는 안 되는 스케일이었네요. 장착을 하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2인 1개조를 할 경우에 15분 20분이면 15분 20분요. 네. 그리 오래 걸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근데 오늘 매장을 보니까 차가 계속 들어오거든요. 네. 예약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죠. 그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올라가시면요, 2층에 그 다양한 제품 있는 그 쇼룸도 있고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휴게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휴식하시면서 궁금하시면 한 번씩 이렇게 오셔갖고 또 밑에 살짝 보시면 작업 환경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이렇게 부드럽네. 그리고 얘는 손잡이가 있네. 그래서 이거를 당겨서 내리면 되는데 이게 되게 부드럽네요. 차장님 이거 구형은 얼마죠? 얘는 187만 원이고 제가 그 별로 안 나는데요? 별로 안 나요. 저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원래 신상 나오고 그러면 한 2, 30만원 팍 올라야 되는데 그런 게 없네. 어쨌든 이렇게 부드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잠깐만 구형도 등이 있습니까? 보시면은 조금 지금 뭐 어두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바닥 잘 깔려 있습니다. 환하죠? 근데 잘 보이죠, 여러분? 보통 걱정하시는 게 이 플라스틱 이 재질이 막 부러지거나 오래되면 뭐 색이 누래지고 막 그런 우려 때문에 가끔 도로에 보면 막 그런 차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실 텐데 코터 제품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상위 브랜드들하고도 견줄 만한 그런 재질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제가 이거 살펴보고 있는 동안 우리 대표님하고 그 직원 선생님께서 거의 프레임을 다 구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총 한 15분 정도 시간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당겨서 이만큼 놓고 손잡이 놓고 내려서 거의 자동 느낌 되네요. 쭉 내려오네. 자, 해서 이렇게 잠그면 되고 요게 이제 구형인데 신형은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몹시 궁금합니다. 모하비가 시간이 지나도 사랑받는 이유는요 얘가 상당히 각졌어요. 근육질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래도록 사랑을 받는 것 같고요. 구형도 그렇고 신형도 그렇고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모하비를 선택하는 이유는 남성미 때문에 그 의미 때문에 더욱더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정보를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구형이 조금 더 지상고가 높습니다. 신형은 조금 지상구가 낮은 편이고요. 우리 대표님 벌써 다 작업 끝내셨나 보다. 이제 올리시면 되는데 그 전에 하나 정보 말씀을 드리면요. 신형 같은 경우는요. 2m70 정도 그 정도 높이고 구형이 2m90 정도 높이를 갖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기본적인 뼈대를 다 장착을 해주셨어요. 아까 그 설치해주셨던 보호 밑에 천까지 싹 빼주셨고 스크래치 하나 없이 안전하게 장착이 되어 있고 이 기본적인 뼈대 자체가 진짜 굉장히 튼튼하네요. 그냥 과장을 한다면요 이걸 장착하고 위에 성인 두세 분이 올라가셔도 진짜 괜찮을 정도로 튼튼하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이거는 제가 말의 표현이지 그렇게 하고 주행하시면 절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일단 줄자를 하나 준비했는데 차의 기본적인 지상구는 저희 걸로 한번 재볼까요? 자 이쪽으로 한번 잠깐만 와보십시오. 얘가 얼마나 높냐면요 제가 일부러 대용량을 선택을 한 이유도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대략적인 높이만 재볼게요. 자, 여기서 끝에서부터 이렇게 했을 때 와 50cm 나옵니다. 50. 50이면은 여러분들 운행할 때 약간 지상권을 좀 고려해서 운전하셔야 돼요. 만약에 천장이 좀 낮은 데 있으면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대표님 달아볼까요? 아 이래서 일체형이군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올려놨고 아직 볼트를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완전 더 들어가기 전에도 한번 사이즈 재볼게요. 아까 분명히 50cm 나왔거든요. 이 정도로. 이거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놓고 해도 차 여기 지붕 끝에 하면은 편의를 두면 안 돼요. 자, 29.5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50cm라고 하면은 쟤는 이 정도 됐던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더. 와, 그러면 상당한 차이점이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대표님이 마무리해주고 계시고요. 이쪽에서도 열립니다. 그래서 락킹을 해제해서 양쪽으로 열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잘 됐습니다. 아, 예,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올라가기 귀찮을 때는. 예, 그렇죠. 예, 듣고, 그렇죠, 그렇죠. 수평 맞춰서 닫아주고. 예. 키 잠그고. 잠그고. 자, 지금 대표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한번 장착을 해봤고 이 차량은 윈드가드까지 장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루프박스를 장착을 하면서 감성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신형과 구형의 차이. 지금부터 디자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루프랙을 좀 덮는 기준이 틀려졌네요. 좀 덮는 구형의 기준과 신형은 조금 더 덮고 있습니다. 이거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덮고 있다는 거죠, 루프랙을. 그런 차이가 있었군요. 아무래도 루프랙을 루프 박스가 디자인적으로 조금 덮는 그런 포인트가 조금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열어주시고 그 열쇠는 이제 두 개 정도 들어있겠죠? 기본 두 개 세팅입니다. 그죠, 그죠? 예. 한번 올라가서 볼게요. 여기 등이 양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예, 지금 예, 예. 현재 설치는 되어 있는데. 예, 예. 꾹 눌러서, 예. 끄는 것도 그렇고, 켜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눌러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네, 한번 누르면 켜지고, 예, 예. 다시 누르면 꺼지고. 요거는 혹시 탈착이 가능한가요, 대표님? 네, 탈착도 가능합니다. 아, 탈착이 돼서. 네. 그럼 거기에 이제 배터리는 어떤. 이런 식으로. 아, 여기 세 개가 들어가는군요. 이거는 이제 네. AAA 세 개짜리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국내 브랜드이기 때문에 만약에 분실돼도 얼마든지 추가 구매가 그렇죠. 가능한 거죠. 사실 많은 브랜드를 취급을 지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코토 제품이 어떤가요? 인기도 이런 부분에 봤을 때 대표님. 제가 그 코토 예, 일체형 예. 로봇박스를 팔면서 이제 느낀 예, 것은 예. 우리나라 정서하고도 좀 맞는 것 같은 게 아. 사실 우리 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내 차에다가 로봇박스를 올리고 예. 도시형 마트를 못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불편하겠죠. 아, 불편하죠. 불편하죠. 근데 코토에서 나오는 일체형 로봇박스는 예. 탑재를 했을 때 2.1m에다가 거의 마트 한 개의 높이인데 다 들어갑니다. 예. 아. 다 들어가니까 제약 없이 예. 국산 제품이고 또 용량이 크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좋은 점은 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용량 보통 큰 게 아닌데 대표님 이게. 네. 잠시 제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 이런 부분들도 네, 이거는 그 이제 청소 같은 것도 괜찮죠 이게. 네, 매트만 드러내면. 매트만 드러내면은 괜찮고 뭐 그리고 말씀하면서 보니까 여기 이제 전면 뭐 프론트 센터 그리고 리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네. 지금 봤습니다 대표님. 높이가 아마 조금씩 예. 틀리니까 예. 짐을 탑재할 때 예. 가장 좀 높이가 있는 것은 이제 좀 요쯤이 되겠죠. 아마 요쯤이 그렇죠, 그렇죠. 높은 짐, 여기는 좀 낮은 짐. 그래서 물건을 예. 뚜껑을 닫았을 때 가서 예. 받지 않게. 잘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물론 뭐 제 차는 아니지만 제가 좋은 구경을 한 것 같고 아 이런 것도 있네요. 심지어는 뭐 끈 거는 이런 부분. 물건 움직이지 말라고 여기다가 그냥 묶어버릴 수 있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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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을 수 있는 끈이 있어요. 예. 그런 끈 같은 경우는 뭐 별도지 뭐 굳이 아니다 뭐... 끈은 예. 세팅되어 있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기본이었군요. 흥미로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봤고 자 여러분 그럼 제가 한번 올라가서 한번 착용감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일단 한번 누워봤는데 오, 매트에 신경 쓰셨네요. 자 여러분 제가 항상 방송 중에 잘하는 게 있잖아요. 완전 한번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한번 닫는 거 부탁드릴게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쾅 닫으셔도 됩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쪽에 등을 한번 켜볼게요. 자 등을 켰고 자 어떻습니까? 발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쪽도 한번 보여드리고 한번 열어볼까요 이제? 제 소리 들리세요? 반대쪽을 아 예 감사합니다. 오우, 야, 이게, 요 등 때문에 폐쇄공 포즈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공간도 크고, 제가 좀 과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지만, 정말 캠핑이 가능할 정도로 어떤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올라온 김에 자세히 보면요. 이런 경첩 같은 부품들도, 확실히 이제 국산이라 그런지 튼튼합니다. 친환경 특수 플라스틱 소재라 더욱 믿음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걸쇠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 들어가서 맞물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정말 꼼꼼하게 보는 방송입니다, 여러분. 몸으로 과하게 좀 표현을 해봤고요. 어린이 그리고 성인분들도 이렇게 따라하지 마십시오. 다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형을 제가 한번 체험을 해봤고요. 그거 하나 좀 보여드리고 갈게요. 많은 차들, 많은 컬러들이 있지만 이런 검정색 차량이야말로 아주 미세한 깔맞춤이라고 그러죠. 그게 되게 힘들거든요. 코터 제품은요, 매칭을 잘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는 펄이 더 많이 들어가고 뭐 펄이 적게 들어가고 뭐 그런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가격 정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자, 구형은 아까 얼마시라고 그랬죠? 187만 원이고 신형은 19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만 별도고요. 나머지는 다 풀 패키지, 풀 옵션으로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 오늘 경기도 구리에 있는 오토캠프 스포츠, 자, 이 매장에서 한번 오늘 모아비 루프 박스 제가 몸으로 체감을 하면서 정보를 한번 드려봤으니까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이제 실외, 야외 모습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볼게요.